60, 70년대 김일 선수를 기억하시나요? 고흥군 거금도에서 김일 프로 레슬러의 동상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과 김일 기념사업회가 지난 27일 금산면에 위치한 김일 기념체육관 입구에서 동상 제막식을 갖고 김일 선수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로 해 이 지역 스포츠 산업 활성화에 새로운 구심점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치기왕 고 김일 선수를 기리는 동상은 사업비 4억 4천만 원을 들여 청동 재질에 높이 5m로 제작 건립됐습니다. 이날 제막식은 송기근 고흥 군수와 김일 기념사업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엄숙히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기념체육관 실내에서는 생전에 김일 선수 경기 모습 등을 영상으로 보여줘 박치기 한 방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줬던 선수의 높은 위상을 새삼 떠오르게 했습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내 고향 공의 을을 빛낸 자랑스러운 스포츠 영웅 김일 선생 동상 제막식을 하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앞으로 손색이 없도록 잘할 것이고 우리 고흥 군민 또한 거기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김일 선생님의 정신과 어를 새기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로 레슬러 김일 선수는 1929년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에서 태어나 1957년 역도산 체육관 문화생으로 입문하면서 레슬링을 시작해 박치기를 특기로 극동 헤비급 챔피언, 세계 헤비급 챔피언에 오르는 등의 활약을 하고 2006년 10월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고향에 묻혔습니다. 우리 김일 기념사업회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김일 기념사업회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인으로서 역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흥군과 김일 기념사업회는 동상 제막식을 계기로 잊혀져가는 프로 레슬링의 부활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홍보센터 건립과 함께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해 관광과 스포츠가 융합된 체육 문화산업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